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주말 아침에 출발합니다. 지금 05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17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9분입니다. 이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안개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아침 기온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10도 초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낮밤의 일교차가 거의 20도가 거의 납니다. 자, 오늘도 처음 가는 장소로 가서 또 초대물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산 뒤편에서 넘어가지고 이 강 쪽에 있는 절벽인데 강 쪽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산 뒤로 넘어와서 이 절벽 쪽으로 가서 로프를 타고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출발했습니다. 황구도 처음 오는 장소인데 뭐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한번 가서 기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한능선 넘어오니까 오늘 가야 할 중앙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연결돼가지고 한 500m 되거든요. 좌우로. 그러니까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이쪽에도 절벽인데 요 아래쪽 내려가면서 이 건너편 벽에 뭐가 붙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굵은 나무가 없어서 이 나무에 로프 세팅하면 거의 뭐 내려가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나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의 나무 두 개다가 연결했거든요. 지금 저쪽 절벽이 중앙절벽으로 가기 전에 이쪽 이 아래도 이 낙엽이, 이 잔목이 끝나는 지점에 절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구가 저 강 건너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내려가 보고, 그 다음 저 위로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쪽이 중간 턱들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이 숲속으로 내려오니까 어린 도라지는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도라지죠. 그러면 저 큰 벽에도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나비 한번 보시죠. 상당히 이쁘네요. 나비가. 자, 40m 로프가 이 바닥까지, 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밑에 강이거든요. 여기 보시죠. 맨 아래 오니까 여기 짱짱한 삭대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얼른 내려오면서 보니까 어린 자원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이 끝까지 한번 내려와 봤는데 끝에 괜찮은 삭대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거 한번 캐볼게요. 자, 꿀조리 말 도라지. 짱짱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갈아서 꿀조리 하면 좋겠죠. 여기다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싣고 올라갈게요. 공중에 떠서 올라가야 되는 저 구간이 힘듭니다. 자, 이쪽 능선 타고 한번 내려갔다가 자원들이 도라지가 어린 것들하고 뜨문뜨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편 절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봤는데 이쪽에는 이 난간에 도라지 삭대 붙은 게 없습니다. 이런데도 좋은 자리는 좋은데 없네요. 올라가서 저 중앙절벽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정상 쪽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나무들이 뒤에 있거든요. 이쪽은 벌목을 해버렸는지 몰라도, 그러면 40m 로프가 지금 이쪽에서 꺾여가 절벽으로 진입하는데 벌써 10m가 이상이 소모돼 버리니까 다음에 오면 아마 60m 로프를 가져와야 넉넉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답사 왔으니까 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이쪽에는 안 보이고 저기 쪽에 안 보이시죠?
지금 햇빛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기 작은 삭대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저 올라가면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 보면 작은 삭대 4개인데 4두는 얼마큼 나올지는 모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 안쪽에 외대짜리 1개짜리가 2개 있거든요.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굵진 않는데 그냥 등급의 약용도라지 정도 나옵니다. 조심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야, 요거는 삭대째로 요 둥근병에 담금해 놓으면 이쁘겠습니다. 이쁘죠? 요 가져갈게요. 자, 야, 이쪽으로 로프를 좌측으로 한 30m 꺾어서 한 40m 가까이 거의 맨 바닥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여기 밑에부터는 소직절벽이라서 못 내려갑니다. 로프도 짧고. 여기는 또 도라지 삭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야, 참 희한합니다. 같은 절벽이라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갈게요. 지금 저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한 15m, 20m 올라왔습니다. 한 2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난간에서 지금 도라지 삭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좌측에 참나무 큰 거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 아, 딥니다. 자, 이제 정상 쪽 절벽입니다. 저 안에서 강까지 거리는 40m 2동, 한 80m는 될 겁니다, 아마. 다는 못 내려가더라도 일부분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프를 이제부터는 절벽 난간에 굵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 나무에 로프를 세팅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거의 한 40m, 38m 내려왔거든요. 초입에는 도라지가 있던데 또 이쪽 중앙절벽 쪽으로 오니까 이런 특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로는 또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일로가 헝구가 봐서는 초대물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일로는 또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 것도 없고 중급의 도라지도 하나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올라갈게요. 40m 올라가려면 또 반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 30m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한 10m 올라가면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또 한 20개 심을게요. 도라지가 없을수록 도라지 실을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어휴. 자, 올라와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서쪽 절벽이라서 이 뒤쪽은 그늘이고 이쪽은 이제 해가 12시쯤 되니까 해가 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씨,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 엄청 덥고 엄청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부으니까. 그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보려면 60m 높이 가져오면 거의 뭐 바닥까지는 못 찍어도 얼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 자,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로프를 이 옆으로 또 한 20m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좌측으로 또 한 30m 더 이동해서 로프를 마지막 저 꿀참나무에 연결했습니다. 이쪽 눈 좀 따라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이 열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절벽들이 또 옆으로 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거는 다음에 와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띕니다. 자, 로프가 20m 내려왔는데 이쪽은 또 이런 향나무하고 이런 게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너무 우거져 있으면 없거든요, 도라지가. 이 좀 숨통이 바람길이 좀 트여야 도라지가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철수 준비할게요. 한 다음 절벽부터는 이 한골 건너서 이 상청부 절벽 그 밑에는 다 수직직벽이거든요. 수직직벽에는 어차피 도라지가 안 붙고 저 상청부 난간에는 도라지가 붙을만 하니까 다음에는 저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하려 하다가 조금 아쉬워서
한골 건너가지고 내려와 봤거든요. 도라지가 이쯤에 도라지 많지 싶은데 손이 탈만한 장소는 탔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황구처럼 로프 타고 내려가야 할 장소는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완전 생자리 같진 않습니다. 장갑 한번 보시죠. 와, 40m씩 한 3번, 4번 올라왔다 내렸다니까 장갑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갑 한 2개씩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유, 이제 올라가 철수할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반 죽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물 좀 마시고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이 겨울물에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다음 갈 산행지를 또 몇 군데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수할게요. 자, 오후에 산행이 오늘 일찍 끝나서 볼통에 테이프 좀 발라주려고 왔습니다. 몇 군데 둘러보다가 저 위에 볼통이 있거든요. 볼통에 가서 또 다른 벌이 들어왔는 게 있는지 아니면 또 황구가 또 해줄 게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볼통에 오니까 벌은 신나게 들락날락합니다. 오늘 할 일은 지금 볼통이 아까 아래 지난주에 두 개를 연결했거든요. 볼통 사이에 공간이 들어있으면 뿌리 두기 시작하면 작은 개미들이 막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못 들어오게 테이프로 볼통 염쇠 자리를 돌려줄 겁니다.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 늦게 들어온 애들인데 얘들은 세력이 그리 크진 않아도 꾸준히 들락날락합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테이프 가지고 다 밀봉을 해야 이 큰 개미들은 안 들어오는데 작은 개미들이 이 사이로 들어와서 꿀을 파먹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개미들을 못 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다 뚫려야 돼요. 이 위에도 다 뚫렸습니다. 다시 뚜껑 덮고 원상 복구 해줄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주말 산행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 한 답사 갔는데 강 쪽에 한 절벽의 총 높이는 한 100m 가까이 80m 정도는 높은 이 능선 따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높은 곳은 한 100m 이상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오늘 답사 갔으니까 40m 로프로 한 3번, 4번 산행 하산하면서 좁혀봤는데 이제 옆으로 좀 더 가면 100이 좀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60m 로프 가지고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대물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는 아직 대봐야 됩니다. 상층부에 손이 좀 탄 흔적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또 로프 타고 내려가면 괜찮은 도라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내려가 봐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초기물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뭐 낮에는 거의 한여름 초여름 날씨고 아침에는 초봄 날씨고 막 이랬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또 30도, 20, 한낮에는 27, 8, 9 아니면 30까지 올라왔다 막 그러거든요. 그 날씨가 30도는 약간 더운 날씨고 25도에서 20도는 선선한 날씨고 25에서 30은 더운 날씨고
그 다음에 15에서 20은 쌀쌀한 날씨고, 그리고 15에서 10은 추운 날씨입니다. 갑자기 이런 날씨에 비해서는. 그리고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쌀쌀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루 동안에 기온 변화 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해가 뜨면 기온이 또 급격히 올라와 버리고, 해가 지면 또 급격히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감기 환자들도 상당히 많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옷을 처음부터 아침부터 운행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산에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얇게 입고 가면 안 되고, 산행하다가 하나 벗더라도 조금 바람막이 정도 하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몸에 열을 내야 되고, 그리고 한낮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또 잘 많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좀 그늘에서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을 많이 가지고 물을 마시고 체력과 에너지 회복을 좀 해야 계속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되면 대조적이면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해서 12시 전에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한낮 정오 12시에서 2시 기온과 그 시간의 정점을 찍는 곳에서 계속 산행을 해버리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크고 체력 소모도 크기 때문에 산행이 더 빡세고 더 부담되고 더 위험한 겁니다. 자, 이제 하여튼 오늘 새로운 곳으로 또 한번 갔으니까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가지고 초기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